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 시티즈 졸업하기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실패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기는 그럭저럭 해결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로 해서 상업지구를 조금 늘려줍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집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끊임없이 신경을 씁니다. 초등학교 모자라요? 더 지어줘. 집 근처에. 고등학교도 하나 더 놔줘요.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구. 아, 농구 감동이죠. 농구 농구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농구. 여기도 농구. 소품용 탁자가 있는 광장까지. 거의 완벽하죠? 돈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여기 경찰 필요해요. 경찰 지어줘. 원한다면. 자, 집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바로 이거예요. 이 지역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집들도 잘 들어오고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 동네가 진짜 살기 좋은 동네죠. 바로 집 앞에 농구장 있고. 쓰레기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쓰레기는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길을 하나 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여기서 출발만 하면 돼요. 쓰레기차가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눌러주면 완벽. 완벽 그 자체. 쓰레기도 해결. 인구수 43,000명 늘어나고 있어요. 이쪽에 또 살짝 상업을 지어주면 시민들의 행복도,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43,700명이고요. 이대로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쓰레기는 계속해서 통제를 해줍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자, 43,970명, 44,000명까지 가고 있고요. 돈은 계속해서 벌고 있습니다. 웅장한 도시가 완성됐습니다. 44,000명 원자력 발전소. 다음은 특별도시로군요. 자, 44,000명. 자, 나쁘지 않네요. 자, 여기서 대중교통, 바로 일단은 버스 노선을, 새 노선을 생성해서 여기 한번 쓰고, 여기도 한번 쓰고 서고, 여기도 한번 서주고, 그리고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고, 여기도 한번 섰다가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고, 그 다음에 출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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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을 한 끝에 노선을 완료해줍니다. 자, 이 버스 노선 대박이에요. 자, 버스 노선 하나가 대박이 났고, 워낙 잘 만든 버스 노선이고요. 버스 하나만으로는 얘네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지어줍니다. 자, 지하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여기.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를 연결해 줍니다. 딱 2호선의 모습으로 완성. 난리나 이제. 난리납니다. 자, 3배로 돌립니다. 자, 교통까지 완벽해. 여기에서 살지 않을 이유가 없어. 공원 있죠, 교육대죠, 전기 나와, 물 나와, 경찰서에, 소방서가 없네. 소방서 놔줘요. 소방서가 필요해? 놔주지 내가. 난리 나는 거죠.
자, 소음을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아래 이게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진료소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픈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됐어. 45,000명 대성공이야. 초등학교 관리. 도대체 초등학교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고작 이 동네 교육시키는데 초등학교가 거의 블록마다 하나가 있어야 되나? 교육이 쉽지 않아요. 일단 지금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45,000명, 46,0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왕 하는 거 한 방에 시원하게 좀 가고 싶은데 일단은 납골당도 하나 지어주고요. 짓기가 너무 힘들어. 안 지워져 잘. 아, 왜 이렇게 안 지워질까? 얘네 때문에 안 지워지나 봐. 지워주고 진료소 놔주고. 자, 살기가 좋아질 텐데. 공원. 46,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지역만 신경 쓰고 있죠. 다른 데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뭐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흘러갈 거예요. 저기는 흐르는 대로 냅두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를 어떻게 더 강화하는가. 자, 바로 사무실 계속 지어요.
끊임없이 무한 사무실. 자, 일단 교육 좀 봅니다. 야, 초등학교가 아직도 안 돼. 야, 초등학교 관리가 쉽지가 않네. 하나 더 만들어. 와, 교육에 신경 쓴다는 게 초등학교가 진짜 많이 필요하네요. 놀랬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로 하나를 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기 때문에 47,000명. 교육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하나 더죠. 초등학교로 끝장내겠습니다. 자, 역대 이렇게까지 교육에 신경 썼던 지역은 없었습니다. 의료, 교육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자, 이 집 사는 애들은 학교 다니긴 정말 편하겠네요. 엎어지면 코 닿는 곳 학교가 있네요. 대단합니다. 저런 데서 살고 싶은데? 하긴 뭐 나는 학교를 이제 안 다니지. 이 동네도 화재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됐어. 와, 엄청난 대도시야 여기. 와, 하긴 인구가 많죠. 네, 어쨌든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광장이죠. 와, 나 같아도 여긴 살고 싶을 것 같다. 그리고 노원구까지. 여기 안 살 수가 없겠는데?
자, 일단 여기 뭐라고 나오나 볼까요? 근로자 부족, 보육받은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는데. 자, 진짜 초등학교를 완전히 둘러쌌는데. 여전히 학생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요. 학교가 많은데 왜 안 될까? 어디 보자. 전기, 물 다 잘 들어와. 전기도 아직 여유 있고 물도 아직 여유 있고요. 쓰레기 살짝 애매한데. 골단까지. 자, 저는 이 지역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이 오히려 예산이 주간 소득이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네요. 이 시티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9천 명을 넘어섰고요. 4만 9천 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자, 화재도 일어났고 자, 교통량 한번 볼까요? 대중교통 얼마나 이용하나? 대중교통 자, 지하철이 일주에 262명 버스가 551명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할 수 없지. 이거라도 이용해야지. 어떻게 이건 길이 거의 막혀있는데요. 이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봐. 자, 49,86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소방서는 더 필요할 것 같아. 소방서까지 엄청 지어줬습니다. 5만 명을 넘어섰고요. 드디어 5만 명. 자, 드디어 5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교육, 초등학교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고등학교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대출인데 모두 상환하고 대출을 받아봅니다. 자, 어디 볼까? 고등학교를 하나 더. 더 지어주고요. 됐어 됐어. 자, 저 같으면 여기 들어와서 삽니다. 이런 데 와서 살아야 돼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걸 신경 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다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 살만하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주 좋은 곳이라 할만하겠습니다. 근데도 나갔어요. 뭐 너무 좁아서 나갔겠지. 범죄, 범죄를 막아주기 위한 경찰서 많이 필요하겠고요. 자, 어쨌든 5만 1000명까지 가고 있고요.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놀랍습니다. 5만 1000명 이고요. 여기에 전부 다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아무래도 교육에 신경을 쓰고 사무실을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사무실들도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앵그리 클랜 모바일 게임, 앵그리 버드와 클래시 오브 클랜에 합쳐진 앵그리 클랜 모바일 게임, 앵그리 클랜. 자, 아파트들도 좀 괜찮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 아직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뭐가 없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게 없네요. 네, 수목원. 수목원을 무려 두 개나 지어줬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네요. 어쩐지 규모가 더 커지지 않는 것이 이상했죠. 자, 5만 2천 명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전기 왜 이래? 전기 왜 이래? 아니죠.
아마 이 타이밍에 전기가 모자랄 리가 없는데. 전기가 왜 잘 안 통하지? 여기가 사무실들이 전기를 많이 쓰나? 아니 근데 공장이 더 많이 쓸 텐데요. 그쵸? 여기 있는 생산 라인들이 얘네들이 더 많이 쓰면 많이 썼지. 전기를 저기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텐데. 이상합니다. 여기만 유독 전기가 끊겨 있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고요. 현재 52,569명. 네. 그리고 아주 시간당 수익이 좋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죠. 여기는 무조건 집입니다. 다 거주지요. 자, 53,000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1,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게 없는지, 네. 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인구는 늘어지고 있고, 시간당 수익은 15,000 정도로 벌고 있고요. 자, 교육 다시 한번 봅니다. 와, 고등학교 탭도 없고, 초등학교도 탭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 지어줘야 돼요. 여기도 하나 더요. 학교를 지어줘야 입주가 들어옵니다. 네, 입주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무튼 이 여기 있는 시민들을 충분히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나쁘지 않은 진행이네요. 53,37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54,000명도 눈앞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대로 마을을 계속해서 늘려갈 거예요. 마을을 계속 늘려가서 이 사무구역의 대성공을 위해서 쭉쭉 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네는 정말 다를 거예요. 네, 여기 지나고 나면 또 사무구역을 만들고 뒤로 쭉쭉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3,000명이고요. 네, 53,000명. 네, 기존에 만들었던 지역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새로 만든 지역에는 좋은 건물들이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공원과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소방
공공시설과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다 잘 될 거예요. 다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돈이 모자라단 말인가? 6만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 돈에 살 수가 없죠. 자, 지금 되도록 태양열을 짓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기가 너무 모자라니까 예산 패널에서 네 예산에서 전기를 조금 좀 늘려줄게요. 초과 생산으로 좀 전기 문제를 좀 바로 잡고요. 이 동네에 전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이야. 다 좋은데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태양열 전기 전지를 만들 때, 그 태양열 발전소 만들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어차피 돈은 모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76,000. 거의 다 왔죠? 문제는 이 와중에도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일부 안 들어오는 도시인데 인구가 늘어요. 완성. 무려 친환경적인 태양열 발전. 전기 문제 일격의 해결.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애들은 좋아하기 마련인데, 애들은 좋아하지 않고 쓰레기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무실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 보다. 그렇습니다. 와. 굉장히 이 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 좀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뺄 건 빼주고요. 아니, 이게 애들한테 이게 이득이라는 걸 이해를 시켜주려면 이걸 자르고요.
이거 다 없애요. 다 없애고 중간에 빠지는 애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쵸? 많이 빠지죠? 이렇게 일방통행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량을 분배시키기만 해도, 네, 한 군데에서 밀려버리는 것만큼은 막아낼 수 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여기가 너무 막혀 있잖아요. 너무 막혀서 좋을 거 없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또 놔주고요. 다양하게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다양하게 55,000명이고 지금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자 아무튼 요런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요. 자 55,000명 정도고요. 시간당 수익은 15,000 정도. 네, 시간당 수익은 15,000 정도입니다. 사무실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몇 군데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교육받은 근로자가 부족해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교육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래도 안 되네요. 자 지금 이게 왜 교통이 이게 쓰레기가 왜 문제냐면 이 쓰레기를 보시면 매립지 사용량 50% 소각이 따라가지 못해요. 소각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은 정말 좋습니다. 교통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56,000명. 여기에서 사무구역이 출동을 합니다. 자, 전반적인 교통량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만들었던 이 길은 여전히 꿀처럼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도시로 들어오는 길 전혀 교통의 흐름 문제 없고 막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길이 이 라인에서 쭉 길들이 막혀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이거는 처음 만든 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중앙대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네.
네, 그랬습니다. 망한 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쓰레기 때문이죠. 쓰레기 수거 차량이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